아무튼 뭐 그렇고, 와, 오늘 뭐 사건을 뭐 이렇게 인방해서,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런 포지션이 좋은 것 같다. 보라 하면서 남 이야기를 할때 성역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포지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욕을 안 해야 돼. 그 당사자들이 불쾌할 만한, 불편해할 만한 그런 거를 배제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 그뭘 느꼈냐면은 그때 눈펌맨 사건 때, 눈사람의 눈권 지켜줘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걸로 얘기할 때나 진짜 머릿속으로 계산 존나 했어. 어떻게 해야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나게 돌려 말을 할수 있을까? 진용진도 뭐 하나 터졌더라. 왜? 용진 씨가 뭐가 터졌어? 알아봐, 알개장? 알아봐. 용진 씨가 뭐가 터져? 용진 씨는 좀 그거 아니야? 그 항상 그좀 이렇게 겸손한 사람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딥페이크가 뭐야? 그거지. 그 야동에 이제 이렇게 좀 얼굴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거든. 야겔에 올라왔네. 개념글 봐봐. 야겔 올라왔대. 아니 아니야, 야겔은 내가 할게. 야겔 바로 확인해 줄게. 바로 확인해 줄게. 국내 야구 갤러리. 와, 근데 그분은 터지면, 사건 터지면 좀 막심하겠는데, 손해가. 레카훈 출동. 진용진 여초에 찍힌 이유. 어디 보자. 어느 날 여중생 여고생 검은 욕 랜덤 채팅, 이러한 제목으로 랜덤 채팅 성매수자 낚아서 인터뷰시키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좋은 콘텐츠라 생각했음. 성매수는 나쁜 거니까. 그런데 페미분들이 이런 어플을 건드려 주시는 건 어때요? 제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인원 전부 다 여고생인 척하면 목소리도 여자겠다. 어디로 알아? 맨날 속이면 되잖아요. 이게 사건이니? 이거 아니잖아. 야, 이런 걸 가지고 억덕억이라. 이거는 다른 거야? 2년 전에 생방 캡처한 건데, 저기 위에 봐봐. 화질 때문에 조작이라는데. 오, 야, 뭐야 이거? 아, 옛날에 합방하던 자료. 거기에? 저게 어떤 영상이야? 저기 저 홈페이지가 뭐 포노브야? 딥페이크 사이트야? 해리 합성 사진 요거? 아, 19 요거. 아하. 그치, 저런 거를 이제 좀 클릭을 참기가 좀 그랬었나 보다. 클릭을 참기가 힘들었었나 보다. 그래요. 예. 본 거는 맞다 이건데. 근데 난 솔직히 이거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용진 씨한테. 근데 당사자가 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커지면은 이제 뭐어 뻐꾸기들이 뻐꾸기질 해갖고 합성 사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링크대로 들어가갖고 어떤 사진이었는가, 이건 좀 애들이 더 파버리면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좆될 수가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 나도 예전에 뭐 야동 그런 걸로 한번 저기 했었던 적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어떤 새끼가 나를 그 야동을 봤다. 당신이 방송하던 도중에 야동을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청소년 성 착취물이었다. 뭐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거를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없고 난 굉장히 철두철미하거든. 그 나는 야동을 봤잖아. 제목을 일단 영화 폴더에 집어넣어. 영화 폴더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니면 이제 뭐 인피니티 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아버려 나는 영화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어떤 이중 생활을 할 때 절대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거나 그런 적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 그리고 제목을 달았는데, 다혜야 보고 있지. 내가 뭐 그런 걸 봤대. 그래가지고 아이 막 나를 좀 저기 뭐야 몰아가는데 와 의심을 하는데 좀 약간 그때 쫄렸어 사실은. 내가 혹시라도 그런 거 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 뭐지 그 메일이 어딨지? 그 메일 제목이 뭐였더라? 그래. 그 사람이랑 내가 주고받은 메일 있거든. 존나 웃긴다. 그게 제목이 신문 언론사 키워드 중에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렇지. 여기 있네. 언론에다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너 그거 유튜브에도 올렸었잖아. 아 그랬니? 있어요. 유튜브 있어? 오케이 바로 봐줄게. 바로 찾아봐. 그리고 내가 이제 걔한테 패드립을 박았어요. 어망구에 대한 어떤 명예를 훼손했었죠 제가. 그래가지고 욕을 시원하게 박으니까 왠지 기분은 좋더라고. 그때 이제 마라탕집에서 마라를 먹고 이제 마라탕 야무지게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 랄프는 아 형 그냥 무시하세요 이랬는데 얘가 뭔가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보내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때 형이 패드립한 거 들려줬던 거 같은데 맞아 있어 없어 빨리 찾아봐. 너 이렇게 처음에 들으셨어? 어만구를 바로 싸늘한 시체로 만들었었지 잉잉. 그렇지. 그 녹음해놓은 것도 있는데 존나 웃긴데. 걔 나한테 나중에 찾았어? 네 보냈어요. 오케이 전화 통화하다가 형 바꿔줄게. 맞아 이거 존나 웃겨. 네 여보세요? 야라 이 끼발 새끼야. 아네 안녕하세요. 웃어? 웃음이 나와? 아닙니다. 안 웃깁니다.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웃겨! 이거 약간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서 그냥 따라 했던 거고. 그리고 야 이 띠발놈아 그게 말이 되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병신아 그거 가지고 망상병 걸려가지고 네가 지금 나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병신아 이게 말이 돼? 그냥 돈 뜯어내려고 했다 그래 이 새끼야. 일단 이 상황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달 전 정도에 그때 이렇게 그 야동 관련으로 누가 나 신고한다 그랬잖아. 오늘 올라온 거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거든. 메일로다가 이런 뭐 협박 근거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래 아동 청소년이라고 치면 되겠네. 아동 여기 있다 이 새끼 개놈 새끼 이거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와 서로 주고받은 메일 있네. 자 여기 봐봐. 신문사 투고 전에 연락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약간 뭔가 좀 기작 뭔가 좀 이렇게 진짜 사회 고발하는 새끼 같아. 그래가지고 코트님이 아동 천소년 음란물을 시청 및 소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사 투고를 하려다 연락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어요. 싫으시다면 무시해서 좋습니다. 답이 없으면 거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신문사랑은 협의 및 얘기가 다 끝난 상태라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연락처 남겨주세요. 와 이렇게 딱 오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아니 씨발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보냈냐. 이 새끼랑 이제 심리전을 했어요. 네? 하고 보냈어. 네? 왜요? 이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또 답장으로 왔어요. 예. 보냈더니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오이씨 이때부터 갑자기 랄프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 아 랄프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너가 얘랑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괜히 이 새끼가 뭔가 들고 있을 것 같고 막 괜히 막 불안불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랑 연락을 왜 해요? 하고 보냈어. 그렇게 해가지고 코트님 아니세요? 이래. 매니저인데요? 이랬어. 랄프 시켜갖고 코트님과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언제 연락드리면 될까요? 하고 보냈어. 와, 그래가지고 얘랑 이제 심리전을 좀 이렇게 벌이다가 차에서 이제 그 마라탕을 먹으러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머릿속으로 고민을 했지. 얘가 뭔가 쥐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뭘 원하는 걸까? 나한테 어떤 걸 원하는 걸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 돈? 아니면은 너가 이런 야동을 봤던 거에 대한 어떤 그 사과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놔라 라는 어떤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랑 통화를 했어. 통화를 했어. 그 부분부터. 받았어. 아동 통수미 음란물을 그 시청률 소지하고 있다. 이걸 넘기면 분명히 코트님은 아마 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제보하려는 그 사실을 코트님한테 제보를 할 테니까. 예. 그 제보료로 달라 이 말이죠. 저는. 얼마 필요하세요? 그걸 일단 다른데요. 근데 코트님 정도면 적어도.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한테 패드립. 지난 7월 6일 코트님과의 통화로 코트님에게 스트레스를. 얘가 결론적으로 이 사과문을 썼어요. 예, 결론적으로 사과문. 내 거 그 녹취에 있나 핸드폰에? 제 거에 있어가지고 제가 찾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풀영상을 보여주면 되잖아. 풀영상의 그 부분 못 찾아? 찾을 수 있어. 딱 얘한테 패드립 치는 딱 그 전에 바로 잘라버려야 돼. 와, 근데 이거는 내가 다시 회상을 해봐도 진짜 아프리카고 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를 주었다는 부분에 있어. 여러분 지금 이게 절대 선 꼭대네. 웃겨? 새끼야. 전화 좀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얘랑 통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패드립을 쳤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내가 이걸 얘기를 했어. 얘들아, 나 잘하면은 저기 될 수 있다. 이 새끼한테 고발당할 수 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새끼가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쨌건 과거는 과거인데 이 새끼가 뭔가 지고 있으면 나는 나 좆될 수도 있어. 얘들아, 그냥 모르겠다. 이 새끼가 뭘 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냥 미안하다 얘들아. 이렇게 하고 약간 좀 그 뭐야 몸캠 미투 당했을 때 약간 당당한 그런 태도를 약간 그런 스탠스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때 이 새끼가 딱 덥석 문 거야. 나와의 그 심리전에서.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랑 통화를 해갖고 몰아갔지. 그거 있어? 빨리 좀 찾아봐.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부분에 이거거든. 이말 새끼 전화 좀 해볼게요. 근데 진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 살살 녹더라고 솔직히. 뭘 상대방이 뭘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새끼랑 심리전을 하려 그러니까 진짜 좀 쫄렸어. 솔직히 나는 쫄려갖고. 아니 나도 솔직히 야동 야무지게 봤고 나도 솔직히 내가 바지 내리는 순간은 모니터 앞에서 바지를 많이 내렸거든 내가. 그리고 나는 허리 아래로는 인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꼴리면 언제든지 야무지게 또 이게 좀 그 좀 용두질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나의 생활이, 성생활이. 근데 이 지랄하니까 뭔가 좀 약간 좀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사감을 딱 올리자마자 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으면서 옳거니 이 개새끼 아무것도 없구나. 블러핑을 했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야라 이 끼발 새끼야. 네 안녕하세요. 웃어? 웃음이 나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쳤냐 너? 예 죄송합니다. 아 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고소해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실실 쪼개네? 웃겨? 안 웃깁니다.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웃겨!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시청자분들 앞에서 지금 약간 화낸 티 안 내려고 하고 죄송합니다. 유쾌하게 가려고 하는데 네 압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메일을 받게 되면은 아 정말 네. 그 어떤 BJ건 남자라면은 이거 솔직히 쫄릴 수밖에 없어. 난 진짜 이 메일 받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정이 안 돼가지고 약간 공황이 오더라고. 네 존나 사이코 같은 게 뭐냐면 나는 수많은 그 사람들한테 장난 전화를 많이 받아봤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했었던 새끼는 단 한 명도 없었어. 네, 순문사한테 전화하려고 했다는 건 애초에 전부 다 그냥 이거 약간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서 그냥 따라 했던 거고. 그리고 코트님한테 전화해서 목소리 듣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명목. 야 이 씨발놈아 그게 말이 되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병신아 그거 가지고 망상병 걸려가지고 네가 지금 나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병신아 이게 말이 돼? 그냥 돈 뜯어내려고 했다 그래 새끼야.
죄송합니다. 너 몇 살이야? 저 25살입니다. 25살? 갑자기 이제 기침하면서 갑자기 또 이 지랄하네. 너 무슨 뭐 간질 걸린 것처럼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너 지금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야? 아닙니다. 너 뒤질래 진짜? 아까까지 첫 빡에다가 이 새끼가 갑자기 진지해지니까 기침 존나 하네. 네 빡이니까 나도 빡치네. 너 고소 당하기 싫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으로 드린 말씀을... 그 거두절미하고 너 여기 이 핸드폰 번호에다가 너희 부모님 번호 보내. 부모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저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삽니다. 부모님 번호 네가 나한테 보내. 그거 아니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얘네 엄마랑 통화를 했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 너 도대체 이유가 뭐였냐? 돈 때문이냐? 솔직히 돈 때문이 맞지. 근데 하게 얘 주장은 그래. 내가 영화를 봤대. 뭐 그 저 뭐냐 제이크 질레나 나오는 그 영화 뭐 나이트 크롤러였나? 그런 영화를 봐. 이제 그 사회 비리를 가지고 이제 폭로하는 기자, 빠꾸 없는 노빠꾸 기자 그 영화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갑자기 지가 내가 조선에 제이크 질레나이 돼야겠다. 그 지랄해갖고 갑자기 그 타겟이 나인 거야. 존나 억울하지 않아 내 입장에서는? 이 새끼 때문에 하루가 족같 됐다니까. 오. 그래가지고 지가 영화 보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아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 얘가. 그래서 안 되겠다. 너 같은 애는 내가 진짜 공개적으로 막 개망신주하겠다. 얘네 엄마랑 통화했어. 그래갖고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그 미성년자 관련으로 이렇게 그런 야동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불법이에요, 어머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문사에 투고를 하겠다며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런 정황도 모르는 상태로 선처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뭐 사과문도 쓰고 했는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지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예 제 팬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장난이 저는 조금 약간 많이 불쾌하거든요. 어머니께서도 네, 연신 죄송합니다 네. 그러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그 신고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에서 나락을 치는 게 이 새끼 고소해가지고 좀 본보기로 좀 보여라 그랬는데 뭔가 좀 짠하더라고. 철없을 때 치기 어린 어떤 그런 객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에휴 비영신 이러고 그냥 한번 선처해줬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나중에는 이제 랄프랑 통화하다가 원래 사실 들려줘야 그 재밌는데 내가 바로 패드리 박는 부분을 딱 보여줘야 재밌긴 한데 그냥 코트님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 결론은요? 느느느느느 이렇게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 느느느느느 느느느느느 이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웃더라고 비용신이.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지. 그러고 나서 솔직히 방송 시간 전까지 존나 쫄렸어요. 카페 패드리 영상 올려주라. 안돼 방송에서는 보여주면 안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방 야무지게 박았더니 속은 시원한데 괜히 가슴은 졸이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나는 그래. 솔직히 야동을 보잖아. 우리 아주 야동을 보면은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뭐 아시안 뭐 아날 딥스롯 뭐 틴 뭐 졸라 많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아시안이나 코리안이나 뭐 널스니 뭐니 뭐 스튜던트니 뭐 이런 것도 검색 많이 하잖아. 그럼 일단 이제 그런 거 보고 나는 이제 나는 나의 성생활은 그래. 왜냐면 나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싶진 않겠지만 나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느냐. 저는 일단 바로 들어간 다음에 메인에 있는 걸 쓱 봐요. 쓱 보다가 약간 피부가 하얗다. 피부가 하얗고 좀 이 뭐랄까 그 젖꼭지의 모양이 좀 야무지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바로 들어간 다음에 두세 개 싹 보고 네 개 안에 한 발 빼요. 그래야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뭐 계속 그 탐방을 하다 보면은 이 영상 저 영상 탐방을 하다 보면은 자극적인 거에 빠진다는 거지. 자극적인 거에 빠지고 나는 근데 진짜로 이해 안 가는 건 그거야. 우리 알 거 다 아니까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남 똥 싸는 영상, 남 오줌 갈기는 영상, 난 이런 걸 보고 흥분을 느끼는 새끼들은 뭔가 정신적으로 치료받았으면 좋겠어. 바로 그야말로 스캔물이죠. 예. 그런 게 사실 거진 다 그런 것들이 좀 몰카물이야. 모르게 찍는 거야.
그 탈의실 같은 거 들어가고 왜 그런 남이 옷 갈아입고 남이 옷 갈아입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버스에서 업스커트니 뭐니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사실 지금 법이 바뀌어 갖고 지금 나라가 엄청 그 우리의 의식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도기에 사실 있는데 사실 같은 코트지의 면상을 보면서 쪼개는 우리 우리가 그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계속 바뀌면서 오케이. 말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클릭을 하면 안 돼. 국산은 이제 보면은 그거 무조건 처벌이래. 국산 보는 거 처벌이야, 얘들아. 그게 뭐 리벤지 포르노인가? 뭐 리벤지 포르노래. 이제 남녀 간에 연애를 하는데 이제 둘이서 사랑할 때 찍었어. 여자가 영상에서 막 이러기를 그 다 홀떡 벗은 모습으로 이지랄을 해. 그럼 분명히 그건 동의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남한테 보이지 않고 우리 둘이서만 우리 사귀는 사이에서만 이거를 원래 재미없어서 안 봐야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여자가 뭐 카메라가 찍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이지랄해도 그런 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유포를 동의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찍은 영상은 사실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있더만. 올려갖고 뭐 예전에 이제 그 처벌을 받았는데 또 올렸더니 처벌을 안 받았어. 법이 존나 웃긴 근데 게 근데 참기 힘들어. 예전에 이제 유포를 해버린 거야 남자친구가 전남친이. 그렇게 해가지고 처벌해달라고 처벌을 해가지고 처벌 받았는데 나중에 보복성으로 또 올렸는데 그때는 안 잡혔어. 왜 안 잡혔느냐? 퍼져 있는 영상을 가지고 퍼트린 거라서. 존나 어이없잖아 법이. 그 나는 이런 사실 이런 것도 사실 동의해요. 예. 저는 애초에 제가 취향 자체가 국산보다는 저는 이제 좀 약간 그 Germany, 예, 독일이나 약간 아니면은 좀 러시아. 근데 국산 야동이 없으니 국산가 그 모양이지. 저는 러시안이나 제 성향 자체가 약간 러시안, 예, 좀 Germany, 예, 약간 요런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좀 피부 하얀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배우들이고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는 그런 하드한 게 좋던데요. 허우 쉣 허우 팍 막 이지랄하는 게 그런 게 아주 저는 좋더라고요. 예. 이건 별로더라고요. 예. 뭘 봐 서양기 화질도 좋고 좋음. 저는 좀 그런 걸 좀 형결론은 야동 때문에 패드립박은 사람한테 사과를 받은 거네. 그런 거지. 누구한테 덤벼. 블러핑을 잘못했어 그 새끼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더라고. 생사람 잡은 거지. 내가 철두철미하게 한 건데.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성욕이 좀 약간 올라오네. 여러분들이랑 괜히 이런 대화를 해서 자꾸 제가 성욕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 좀 못 갔네요. 예. 야무지게 한 번 더 풀어야 되는데 예 풀 곳이 없네요 여러분들. 알파 오늘 외박하고 올래? 네? 방송 끝나고 외박할래? 우리 보면서 꼴리지 마 시블로마. 알았어. 네 할 일 다 끝내놓고 네 방에서 나오지 마. 갔다 와. 우리 같이 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서로 좀 예, 개인 시간을 보장해줘야 돼요. 코트의 시선 갑시다. 오늘 야쿠달 많이 올라왔는데. 아 에바지 얘들아. 에바고. 남자 둘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저 컴퓨터 있는 데가 또 거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조금 서로 좀 불편한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라이프 자는지 항상 확인하고 예,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거죠. 예. 둘이 칼 싸움 안 해? 아니 뭔 소리야? 뭔 칼 싸움이야? 말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뭐 그렇습니다. 예. 아니, 나이를 먹어도 이게 성욕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행인 거는. 예.
거울 보면 떨어진다고? 아니 아니요. 거울 보면 더 생기던데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 또 뭐 봅시다. 예. 카페에 올라온 거 인터넷 방송 게시판. 여시 반응. 얘네들은 이제 더 부채질을 하겠지. 얘네들이 더 부채질을 할 것 같아. 우리 쪽으로 넘어와 이러면서. 근데 좀 해소가 됐나요? 뭐 이렇게 그 사과 영상 뭐 사과 방송을 했다 그랬는데 뭐 해소가 좀 많이 됐겠죠, 여러분들? 용진 씨 해명 떴어? 바로 보러 갈게요. 안 떴는데요? 안 떴잖아. 안 떴잖아. 애초에 BJ만 진지하고 다들 처웃는 분위기였다고? 그런 분위기로 가면 오히려 좋지. 뭔가 해명을 할 때. 역캠 BJ의 결혼 사유. 햇번님, 햇번님이 그렇게 BJ들 사이에서 엄청 이쁘다고 막 절세미녀라고 막 그런 소식이 듣더라고. 나도 한번 보고 싶어. 왜냐면 햇번님이 완전 코순이거든. 태교를 내 방송으로 했대. 그리고 방송에서 쓰는 말투나 약간 좀 이런 그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내 방송에서 약간 좀 착안한 그런 부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대. 그래가지고 햇번님 나도 한번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햇번 보면 코트님 느낌 많이 난다고. 시청자들이랑 또 싸우거나 약간 시청자들 가르치려는 것도 좀 있겠네. 그러면 맞지? 존나 고순이야? 아래야? 공개연애는 천사기를 딱 쏴주는데 이 새끼를 좀만 더 금전적으로 빨아보자. 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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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 빨아버렸다고. 야무지게 빨았나 보다. 아 좋네요. 예. 근데 BJ 커플 중에 BJ 이제 그 결혼한 사람들 중에 금술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저는 모르긴 몰라도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좀 뭔가 약간 좀 그 행복한 척? 쇼윈도? 쇼윈도 같은 느낌이 좀 내야 될 때가 은근히 있거든.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래도 싸워도 싸웠다고 말 못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좀 시들시들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쉽지 않죠. 저는 아직까지도 뭔가 좀 괜히 나는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아직도 나도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잡혀 있긴 해요. 저 스스로도. 왜냐면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질 않을까요? 예. 결혼해도 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예. 질려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고요. 다음 지리네 이집트 방송을 다 보는. 와 오늘 뭐 이집트 간 사람 있어요? 갓성은이야? 갓성은 참 대단하다. 진짜로 그 막 박수 받아 마땅해. 왜냐면은 진짜 뭐 마이너 크루가 다 박펀이야? 아 그래? 그러면은 이간질 뒤지겠겠네. 괜히 갓성은한테 가가지고 야 성은아 너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해외 가가지고 꺼들먹거리더니 비응신 보신이 뭐니 하더니 박헌이가 피라미드 가니까 너 존망했네? 이러면서 또 오지게 또 저기 했겠네. 맞지? 그러니까 인방인들 이게 이제 인방 본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 그리고 내가 잘 될 때 절대로 거들먹거리면 안 돼. 내가 그걸 느꼈어. 내가 잘 될 때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 이유. 나도 복귀하고 나서 아 저는요 소소하게 그냥 생방송 할 때 만 명만 맞았으면 좋겠어요. 좀 폼 떨어지니까 아 저는 생방송 때 5천 명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폼 떨어지니까 아 전 3천 명 맞으면 좋겠어. 자꾸 내 어떤 가치를 자꾸 떨어뜨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아가리 닫고 그냥 겸손해야 돼. 내가 볼 때 성은이가 좀 겸손한 게 좀 부족한 것 같나 보네. 아니 그 이후로 나 이제 무조건 겸손하게 하잖아. 나 막 괜히 비교질하면서 야 코트야 누가 뭐 너 딴 데 너 잘 형진 씨 유튜브 댓글에 해명 있어. 아 진짜?
이따가 봐줄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아 이거는 무조건 겸손해야겠다. 잘 나가도 겸손하고. 예. 최군 봐봐. 최군 얼마나 겸손해. 걔는 잘 나갈 때 안 나갈 때 항상 겸손해. 그냥 아, 감사하죠. 이러면서 약간 그게 가장 좋은 스탠스. 가장 좋은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BJ로서 그게 있어.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운영을 잘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군이. 예. 최군도 똑똑해. 한결같은 그런 마음. 이바다 겸손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나? 저도 겸손하죠. 저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시청자가 갑자기 여기서 막 만 명 펌핑되고 막 2만 명 되고 뭐하고 해도 그게 다 내 거라는 생각은 안 하죠. 이제 안 하지.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그 허상을 알게 돼버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경거망동 안 하죠. 예. 제가 뭐 저 좀 많이 본다고 꺼들먹거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 낮 시간대 막 만 명 보고 그래도 아 오늘 좀 많이 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유지하지. 학고들은 이제 그게 문제야. 갑자기 못 나가다가 확 잘 나가잖아. 갑자기 어떤 기회가 오잖아. 그럼 이게 지금 엄청난 천운인 것 마냥 아주 그냥 개 발악을 떨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어떻게든 길게 이어나가 보려고.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찍는 시청자의 그 어그로 이런 걸로 시청자 찍는 거는 저는 오히려 반대해요.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뭐 가십이 있거나 그런 걸로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확 많이 보고 그런 게 나는 오히려 더 뽕이 찬다 그래야 되나?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방송하는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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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많이 봐주는 거 그런 게 좋아요. 그게 진짜 내 고정이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짝꾸는 요즘 뭐하고 사는 건가? 짝꾸는 제가 봤을 때 재기불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유아랑 예.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유아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거? 예. 순간 역겨워가지고 답장 안 했습니다. 예. 바로 손절이고요. 아니 전동 책상 보내주고 잘하라고 뭔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얼굴 그렇게 인증해가지고 막 그거 보니까 짠하더라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쁜 얼굴에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카톡으로 갑자기 나한테 나랑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빠가 말을 좀 잘하시니까 좀 이렇게 좀 그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진행자가 좀 돼주시면 안 되겠냐. 근데 나 대번에 거절을 떠나갖고 그냥 순간 엮여가지고 그냥 바로 답장 안 했습니다. 예, 진짜로. 그런 일에는 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진짜 억울하거나 뭔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거나 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나도. 그래서 내가 백크 때도 한번 그냥 괜히 남의 일인데 오지랖. 도와달라는 게 방송 켜서 웃고 까달라는 거 아니야? 모르지. 이제 뭐 근데 그랬는데 이제 나는 이제 백크 때는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었어. 토크온에서 토크온 요괴 새끼들 내가 봤을 때 재해 레벨이 원포맨으로 따지면은 그 새끼는 재해 레벨이 막 마이너스 D급이야. 근데 워낙에 베크가 그냥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좀 약간 애가 어리숙하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조리돌림 존나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보다가 내가 이 좆밥 새끼들 내가 가면 그냥 찢어줄 텐데 와 순간 열받더라. 아침에 괜히 그냥 베크 방송 들어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번호 알려달라 그러고 그냥 좀 달래줬지. 베크야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쟤네들 원래 병신들이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다가 죽어도 근데 걔네들이 초대도 안 해주더라고. 토큰에서 나의 악명을 아는 거지. 그런 싸움은 도와주고 싶죠. 뭔가 억울한 일 당했거나 그랬을 때. 완전 무맨라이더네. 뭐 그랬던 일이 있었고. 근데 좀 솔직히 유아는 좀 도와주게 좀 그랬던 게 사실은 그래요. 남녀간의 문제를 왜 그 막 서로 그 저거를 해.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남녀간에 만났으면은 만난 게 최소 남들한테 그 굉장히 만났던 그 과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도 역겨웠던 과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 맞잖아. 아니야? 나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남녀간에 만날 때 둘이 조용히 해결해야지. 남녀간의 문제는 사실 뭐 폭로하거나 폭로당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추접스러운 진흙탕 싸움이야. 그런 걸 안 해야 되거든. 둘이 해결하는 게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사람한테 그냥 이랬다 저랬다 밀물 썰물처럼 확 왔다 갔다 막 할 뿐이지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예. 결국 형이 안 도와줘서 정배우한테 한테 갔잖아 키키. 그래?
정배영이 억울해 미친놈이고. 아무튼 피라미드 이건 이제 대박이다. 이집트 방송 간 거는 야무지네. 이제 서로 막 더 자극적인 해외에 가려고 좀 서로 좀 다들 막 노력하겠네. 피라미드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만리장성 갔다가 전 세계 유적지 다 다니겠네. 인정? 맞지? 나는 아싸리 BJ들이 해외 갈 거라면 난 그런 데 갔으면 좋겠어. 하늘이랑 땅이랑 경계가 없는 그 소금 뭐 그 물 있거든? 거기 존나 이쁘더라. 난 거기 결혼하면 가고 싶어. 내 여자랑. 거기 진짜 이쁘더라. 우유니 사막? 아, 우유니야? 그래, 여기 존나 이쁘잖아. 여기가 지금 그 마치 땅에다 거울을 걷는 것처럼.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 자, 아싸리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 아니, 완전 개씹 오지. 그랬구나. 오늘 이집트 방송도 있었고. 아프리카의 해리케인, 커맨더 지코, 분노의 상이탈이. 한 두 군데는 갔었는데. 아, 근데 자꾸 뭐 아예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니 내가 봤을 때 좀 삼룡이 뭔가 좀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좀 약간 근데 인생에 이제 좀 여자가 필요하지 않나. 아, 약간 외로움. 아, 삼룡 내 추천하면 안 될까? 아, 형님 죄송한데. 아, 형님. 아, 잠시만. 아, 형님 말을. 아, 드림 좀. 형님 말을. 형님. 일단 얘기해보세요. 진짜 이 새끼야. 일단은 실패한 사람한테 듣기 싫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드립 한번 치고 듣고 싶다 이거지. 아이, 치고 형님은 오로지 방송을 위해서 그냥. 아니, 죄송합니다. 와, 맛이 존나 똑같다. 아니, 형님은 방송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다 이렇게 직화가 됐냐? 졸라 신기하네. 아, 형님 그 누구입니까? 형님은 그냥 방송인님. 아니, 나 드립으로 친 거지. 근데 삼룡아, 그거 맞지? 맞죠? 아니, 이제 아니, 드립 한번 찍고 드는 게 우리는 이제 아이고. 이 형도 참 놔. 아니야, 선룡이 말 잘했어요. 아니 근데 얘들아, 나는 근데 솔직히 나 진짜 인정 뭐 할게. 솔직히 내 방송 시청자들이랑 내 방송 시청자랑 지코 형 방송 시청자랑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 왜냐면은 광운익단 애들이 내 방송 많이 보긴 해. 지코형이랑 나랑 스타일 완전 다르지 않아? 난 말이 뭐 느린 것도 아니고 난 되게 말 빠르고 뭐 그런데 비슷하다고? 방송 느낌이? 성향이 비슷해? 코드가? 방송이 세잖아. 나 진짜 왜 뭐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 뭐 어떤 부분이 잘 맞아? 감성이 있어? 시청자가 30, 40대라고? 아니야! 내 방송 그 어린애들 되게 많아. 18살에서 26살이 제일 많아 내 방송에. 오히려 어린애들이 많아. 고딩들 존나 많이 봐. 형 어느 방송을 가든 조금만 언급해도 지면 안 올라가는 방이 없어 키키으. 아니 그게 아니라 광운익단 애들이 은근히 많이 보더라고. 매운맛 BJ지 둘 다. 와, 내가 매워? 야, 내가 맵냐? 나 약발방 안 하잖아 요즘. 아니 내가 지코형 매운 지수는 솔직히 스코빌 지수로 따지면 진짜 태국 고추 정도 아니야? 야, 나는 아삭아삭 오이 고추야. 아, 지코형 멕시코 고추야. 아, 척하는 게 보인다고? 요즘 싱겁게 하잖아. 나 이거 사회 흐름을 맞춰가고 싶어 얘들아. 난 방송 오래 먹고 싶은 사람이라서
절대로 사건 사고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내 새치어로 인해서 뭔가 남한테 피해 주고 싶지가 않아. 어. 나 할라피뇨야? 아,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여러분들. 내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머네. 더 순하게 해줄게, 앞으로. 폰업에 자기 영상 있다는 걸 들어. 여자 스트리머. 와, 이쁘다. 누구야? 마젠타? 이름이 마젠타야? 야, 닉네임이 참 좀 고급지네. 마젠타. 어,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은 닉네임이 다들 좀 뭔가 고급지고 뭔가 좀 그 닉네임을 참 잘 짓는 것 같아. 그 짓는 그 작명 센스가 좋다 그래야 되나? 어, 마젠타. 이름이 참, 난 릴카님도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하거든. BJ도 닉네임 중에 잘 지은 닉네임들이 난 릴카님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그 아프리카 TV 이제 그 종합게임 BJ였는데 빌랑이라고 해서 빌랑 뭔가 좀 고급지지 않냐 느낌이, 약간 어감이 빌랑. 어, 약간 좀 그 프랑스 블랑스 사람 같고. 안녕하세요, 빌랑입니다. 어, 이런 느낌 좀 빌랑. 그러니까 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어 갖고 내 닉네임을 코트로 한 건데 사람들 입는 코트를 생각하더라고. 어, 내 영어 이름인데. 부배도 잘 지었어. 부배는 이제 브라운 베어. 브라보 일베 뭐 이런 얘기 많더라고. 원래 내 닉네임이 스캇이었지. 원래 스캇. 그리고 또 뭐, 어? 조나단, 블루와인. 온갖 고급진 영어 단어들을 싹 다 조합해 갖고 그때 고민해서 만든 게 스캇이었지. 어. 어, 그때 뭐였지? 내 뭐 닉네임 슈바 뭐였지 닉네임 슈바인슈타 이거 아닌데 내 거 아니 맥스밀리안. 어, 내 이름 중에 닉네임 중에 약간 그게 맥스밀리안. 어, 좀 멋있지 않아? 어, 맥스밀리안. 어, 어, 조나단 맥스밀리안. 어, 그런 좀 그 지적 허영심, 그렇지, 좀 고급져 보이고 싶어서. 어, 슈바인 학생은 예 돼지고기고요. 그런 걸 많이 했었지. 에단 뭐 이런 걸. 어. 닉네임 잘 지으셨는데 마젠타님. 이제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랜만에 야동 사이트에서 너를 봤다. 로스트 비프. 방송 짤 때문에. 별거 아니네. 레즈텍으로 돌아다니더라. 아, 레즈물을 보는 친구가 있었구나. 아! 와, 수익 개빡세다 트위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오, 좀 약간 그래 보이긴 하다. 와우. 아프리카에서 했어? 마젠타님 아프리카에 온 적도 있었어? 야무지네. 겹보? Holy shit. 와, 여자들끼리 이렇게 같은 동성끼리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 뭔가 현타온 표정이다. 한 발 빼고 올게.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니즈가 있나 보지. 어. 저런 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님도 겨드랑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뭐 겨드랑이 좋아라 하긴 하는데 굳이 겨드랑이를 막 파고들거나 그러진 않죠. 에, 이야, 야무지네. 킥킥이 복귀 예정. 날프랑 코트도 해보면 안 돼. 아, 닥쳐. 어. 10만 개조도 안 해. 안녕하세요. 사건을 아는 모든 분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3월달에 복귀하겠습니다. 맨날 이 짤. 근데 이 새끼도 존나 모순적인 새끼야. 맞지? 걸르라고 해놓고 그 누구보다 지금 역캠들 제일 잘 이용하는 게 이 새끼인데. 시골 새끼. 키킹님이 근데 근데 뭐 남의 허물 뭐 들춰내서 뭐하냐.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또 한 번 상기시키는 건데. 그지? 어? 보성이 복귀해? 레알? 연보성 생각이 짧았다. 수요일 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다. 근데 나는 이거 선임으로서 얘기를 해줄게. 같은 경험을 했던. 예. 근데 저는 진짜로 배비를 안 줘서 성나간 게 맞아요. 맞고 또 이렇게 내가 이적을 결정한 이유가 스트레스를 존나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니까 내가 처음부터 방송을 이렇게 했었으면은 더 나았을 텐데,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비 맞출 부분들은 맞춰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초기 때 너무 휘둘렸어. 아프리카 문화, 그러니까 난 사전,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거는 복귀하거나 사전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 사전조사를 야무지게 하고, 어떤 BJ와 어떻게 방송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조금 세세하게 좀 생각을 해놓고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그냥 급급했었어요. 왜냐면 저작권 관련으로, 유튜브 스트라이크를 먹어갖고 3개월 동안 방송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당장 빨리 한 달이면 쉬겠는데 세 달이면 조금 타격 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로 이적 결정을 좀 급하게 했었던 게 맞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열심히 했고 뭐 공방도 많이 나고 했는데 배비를 너무 안 주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이제 배비 된 사람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 나보다 뭐 방송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배비를 나를 안 주지 늦추지? 그때부터 막 짜증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파고 들다가 씨발 그냥 아프리카 그냥 접어야겠다. 그래가지고 VOD를 싹 다 비공개 돌리면서 그때 내가 마지막 방송 할 테니까 마지막 방송 끝나면 랄프야 VOD를 다 지워라 라고 했었어. 영악하게 줄타기하고 그러다가 아프리카를 택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고, 근데 이제 좀 많이 시간 지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에 사실은 좀 이제 그 본부장님이랑 운영자님이 오셨어요. 운영자님이나 본부장님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송을 좀 뭔가 더 익숙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이야. 나를 더 아끼는 마음에.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었대요. 이제 그 케빈 성님께서 야 코트를 왜 배비를 안 주니? 이쯤 되면 줄 때 됐지 않니? 왜 그런 공지를 올리겠니?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그 좀 그러지 않겠니? 코트 입장에서? 오히려 그랬었대. 그리고 난 그 얘기 듣고 나서 구라 아니야. 진짜 내 들은 피셜이야. 케빈 성님께서 그랬대. 그래가지고 야 지금 코트는 좀 줘야 되지 않냐 이제? 뭐 사고를 치기로 했니? 뭘 했니? 야 너네도 입장 바꾸면은 안 주면 좀 서운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뭐 지나가다 뭐 했었나 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 그러면서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에 바로 받았죠. 기약이 있었거나 그랬던 거 없었어요. 어떤 뒤에서 어떤 약속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지? 감동 받았었지 케빈 성님한테. 왜냐면 아프리카 이제 대표잖아.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 나를 봐주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얼마나 좋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자의 가오 속에서 살아보자 한 번쯤은. 원래는 내가 이제 그 운영자의 가오 속에 있지 않고 멀리서 약간 노조 활동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땡볕에서 아프리카 부당하다 아프리카. 내가 아프리카 욕 존나 많이 했었어. 진짜 나처럼 아프리카 욕 많이 한 사람 없었어. 걔 쌍욕 받고 진짜 아프리카한테 막 그랬었는데, 여기 땡볕 아래 있다가 갑자기 운영자의 그 가오 아래 속에 가오 속에서 이 그 저 그늘 아래 딱 있으니까 어머 너무 좋아. 여러분 사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프리카는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입니다. 기업이 뭡니까? 이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니겠어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내가 쓰일 만한 사람이면 알아서 해주고 알아서 데려가고 알아서 뭐 해주고 이런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뭔가 코트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좀 약간 좀 그 시한폭탄 같은 이미지나 뭔가 좀 위험해 보이거나 약간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도끼를 뺐어요. 원래는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최근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그 2014년이었나? 그때 저 할로윈 때 공방에 내가 처음 나가게 됐었어요. 그때도 이제 베비로 인질극을 했었죠. 예, 공방 나와주시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운영자는 지금 운영자는 달라요. 코트님 간단한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방 나오시면은 베비 드릴게요. 공방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반강제적으로 나갔지. 돼지털 쓰고. 근데 그랬는데 이제 좀 많은 BJ들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지. 처음으로. 근데 그 BJ들이 약간 아 저기 코트님 예예예 제가 사실 뭐 이런 좀 그 좀 허물이 좀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좀 방송에 좀 언급을 좀 안 해주시면 좀 좋겠어요. 아유 아유 괜찮아. 아유 왜 제가 무슨 인방길러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약간 BJ들 사이에서 내가 인방길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더라고. 하도 그때는 이제 단어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말하는 게 빠꾸가 없어갖고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남의 불행을 약간 좀 자양분 삼아갖고 그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뭐 그런 발언 했었죠. 먹방 한참 뜰 때였는데 그제 야 남 처먹는 걸 왜 보냐? 난 남 처먹는 거 보는 새끼들처럼 진짜 할짓거리는 새끼들 없는 것 같아. 방송이 재밌어야지 그거 그냥 주워 처먹고 있고 그런데 야 그 재밌니? 하면서 굉장히 좀 선동을 많이 했어요. 뭔가 나 존중 없는 그런 말투 언사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BJ들 사이에서 약간 좀 내가 볼드모트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지. 그게 없는 그 자체이던 시절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갖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은 좋아했지 빠꾸 없으니까 역캠들 까주니까 방송 능력 없는 새끼들 막 존나 까줬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를 존중하죠. 역캠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죠. 그만큼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 느끼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느끼죠. 예, 이제 순한 양이 됐는데 이런 제 모습이 역겹나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냥 악동 그 자체였는데 지금 뭔가 좀 사회성 있어진 제가 역겹습니까? 예, 한 입으로 두 말 하니까 맞아요. 저 스스로도 상당히 역겹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회의 흐름이랑 맞춰가지 않으면 신태일처럼 돼요. 여러분 계속 맞춰가야 돼요. 예, 무지도 죄입니다. 이제는 이해하시죠? 제가 그렇게 자극적인 것만 쫓으면 저 역시도 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돼요. 지금 많이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 지금부터라도 좀 달라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죠. 네. 그래, 김구라 씨도 그런 과거 있었잖아. 이해를 해줘.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갑자기 좀 미국처럼 변한다.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있어진다. 그럼 저 그때는 개 씹 악마가 돼줄게요. 전부 BJ도 싹 다 적으로 돌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까달라고 야무지게 까주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BJ가 방송 도중에 어? 코트 형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왔냐 이 개새끼야? 비응신 새끼 이러면서 이제 뒤지게 까겠죠? 하지만 아직까진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예, 제 안에 어떤 악마를 누르고 짓눌러서 그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사람은 서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이는 법이에요. 예.